This time is scripture reading time. This passage is Luke chapter 13, verse 10 through 21.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한국말로 하고 여기 스크린에 영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ermon will be in Korean and you can see the English translation on the screen. Okay? Yeah.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나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미국에 살고 있고 어떤 분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될 군인이 그 나라의 정권을 이 군의 힘으로 무력으로 잡아버렸습니다.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대한민국은 겪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한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당의 그런 힘과 갖고 있는 권력이 결코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한 개인이 그 독재자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복종합니다. 국민 개인의 권리나 그런 인권은 결코 찾아볼 수 없고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공존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나라에 살면서 마음껏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의 인권을 누리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공산주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권을 찾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엉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인 어떤 분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런 말씀의 대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어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같다, 또 누룩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어떤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 장장 18년 동안이나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회당장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계명을 주신 그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오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복잡하게, 더 복잡하게, 더 많은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만, 정말 조금만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겪는 불행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받는 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위로하고 같이 가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그들을 정죄하며 자기는 거룩하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프고 정말 꼬부라진 채로 살았던 그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갖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화를 내면서 회당장은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외식하는 자, 회칠하는 무덤과 같은 자, 화 있을진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이라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와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과도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크게 보이는 마치 우리가 뭐 큰 씨앗들, 뭐 호두, 밤, 뭐 코코넛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큰 씨와 같다고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잘 익은 포도주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막 구워낸 맛있는 그런 빵들이 아마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 뭔가 이렇게 근사하고 화려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그런 생각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분을 내려서 얘기했듯이 마치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분내어서 그 동생을 쳐죽였듯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둔갑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삶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지 나무가 되어 공중에 그 나무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작지만 성장하고 있고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모르게 자라고 있고 가지가 커지고 있고 누룩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밀을 다 부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나라, 국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는 자신의 유익과 인권과 주권과 영토를 말합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권을 말살해버립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목숨을 희생하고 그냥 그 목숨을 이용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고통받고 억눌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겨자씨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 보입니다. 누룩 곰팡이처럼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우리가 들여봐야만 그 나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초라합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인의 그런 백성을 위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분이 피 흘려 죽으신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17절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기 바랍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일을 영광스러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예수님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들, 눈에 보이는 그런 입에 즐겁고 눈에 화려한 것들, 그런 것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사렛 촌사람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던 누룩곰팡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밭에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삶의 거기는 가로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함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룩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누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느덧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푼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눈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아멘.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마치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마치 누룩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떻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정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18회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잡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여인을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시고 그를 고쳐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죽었던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작을까요? Is the kingdom of God small? 그러나 외식하던 회당장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너무 작아서 그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자기 눈앞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그런 방식대로 예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불을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 성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작고 초라하고 그러나
부풀어 오르고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무성한 가지가 나오게 하시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하시고 위로받는 곳이 되고 맛과 향기를 내는 곳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작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작지만 자라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풀게 하시고 세상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맛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런 나의 모습에 부끄러워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작은 일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모습이 우리가 초라해도 지금 모습이 우리가 작아도 지금 모습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작은 것, 내 초라한 것,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나라 백성을 자라게 하시고 부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입니다. 왜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은 곰팡이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것이 곰팡이입니다. 번질 대로 번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팡이 이런 포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곰팡이 포자는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그냥 지금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 조건이 맞는 곳에 내려앉아서 곰팡이가 번식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누룩은 바로 이런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포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포자들이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포자들은 수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흩어지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 복음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포자가 자리 잡고 번식하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누룩곰팡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있는 그런 빵으로 그 맛있는 그런 떡으로 김이 모락모락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풀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의 포자, 말씀의 누룩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풀려 주시고 뿌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알맞은 맛으로 우리를 숙성해 주십니다. 그 맛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맛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 각자에게 주신 그 맛과 향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풀려 주시고 뿌려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받아먹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빵을 아주 좋아하는데 일반 식빵, 일반 식빵은 유통기한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올게닉 식빵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며칠 지나면 바로 곰팡이가 생겨서 버려버리게 됩니다. 엊그제도 우리가 집에서 빵을 곰팡이가 생겨서 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런 신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부풀게 하시고 맛있고 향기나는 하나님 나라의 떡과 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떡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의 떡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씨앗이 너무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성령의 능력이 그 복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누룩처럼, 마치 곰팡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율법주의에 갇혀서 자신만의 종교적인 성벽만을 자꾸 높이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 화려한 건물을 우리 삶에 지으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도 나의 욕심을 더 드러내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유튜브 조회수에 안타까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것을 또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나를 빚어주셨습니다. 어떤 잘 알고 있는 목회자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만지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학을 쫓으면서 몇 평에 살고 몇 층에 살고 몇 학번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크고 화려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쫓기보다는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고 초라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감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수는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우리는 베풀 수 있고 우리는 즐 부끄러워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또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